자, 이번 시간에는 remove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remove라고 이렇게 반복자에서 이터레이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기대하기에는 첫 번째 엘리먼트가 삭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죠. 자,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next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어떠한 노드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xt를 한 번 실행을 해요. 그러면 next 변수는 요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게 last returned가 되고 그리고 이 노드가 return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이 노드가 선택되어 있는 노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next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아니라 바로 next 변수 이전에 사용한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것은 바로 last returned가 가리키는 그 노드를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remove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러가 발생해야겠죠. 자, iterator 클래스에서 public void remove라고 했을 때 만약 첫 번째 노드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어떤 걸 통해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것이 next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next index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next inde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현재 아무런 엘리먼트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throw new 1, 2 걸 state exception 이라는 것을 예외를 발생시켜서 에러를 탁 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노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remove를 실행한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저는 처리를 할 겁니다. 자, linked list, 즉 우리의 list iterator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linked list에 this를 하면 instance죠. 그리고 remove 해서 현재 next index의 값에서 1을 뺀 값을 이렇게 값으로 주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을 1을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는 누군가요? 바로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우리는 삭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last returned의 index 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next ind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last returned는 0, 1, 2이고요. next가 바로 3입니다. 즉 얘와 얘는 값이 같고 얘와 얘는 next index에서 1을 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자, next index에서 1을 뺀 값을 remove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remove 메소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remove 메소드 안에는 쭉 내려가 보면 nod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node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노드를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서 그 노드의 인덱스가 위치하는 곳까지 next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100만이다 라고 한다면 100만 번의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while 그리고 i.addNext 자, 이렇게 해서 만약 i의 next가 20이라면 삭제한다.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우리가 while문을 통해서 원하는 노드를 구했어요.
원하는 노드의 위치를 찾은 상태에서 리무브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리무브 내부적으로 이 노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시 노드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찾았는데. 자, 그게 비효율적이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구현한 이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는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삭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 뭐를 알아야 되나요? linked list에서 삭제라는 것은 연결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더 이상 연결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된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삭제하고 싶다면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next 값을 이렇게 해줘야지만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last returned 값만을 알고 있지 이 노드의 값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면 예, 처음부터 얘를 쭉 찾아서 삭제를 하는 remove 메소드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삭제를 현재의 last returned의 노드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상정한 방법에서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프리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삭제할 때 이전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찾아서 얘의 next로 이것의 next의 next 값을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전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 즉 양방향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doubly linked list를 할 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doubly linked list를 쓰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